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말씀을 듣기 전 한 가지 광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7월 6일 저녁 7시 30분에 신관 5층 경찬홀에서 홀리임팩트 2집 회중녹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중녹음은 노래를 못해도 여러분 목소리가 녹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 이번 주 주일, 다가오는 주일 경찬홀에서 7시 30분부터 홀리임팩트 2집 회중녹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서 전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섬기시는 불의사자 김승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불의 사자는 우리 최영민 목사님이시죠. 금방 내려가신 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너무 축복하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저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들어오실 때 받은 책갈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집회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글이 있어요.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분 앞에 놓인 상을 바라며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상급이 바로 열방입니다. 열방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유업입니다. 삶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구경꾼이 아닌 경주자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와 같이 힘껏 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힘찬 환호와 격려 속에 멈추지 말고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영광 받으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7월, 8월, 특별히 대학 청년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바로 이 7월과 8월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오늘 이 7월 한 달 동안에 이 화요 성령 집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함께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가운데 아울리치 떠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혼자 오지 마시고 아울리치 팀끼리 이 7월 동안에는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한 번의 특별한 집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7월 15일에는 다니엘김 선교사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양재경 목사님, 전영기 목사님 우리가 함께 이 집회를 함께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죽어가는 인생이 언제 살아나는가? 오늘 죽어가던 우리의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인생은 언제 회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복될까요? 우리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나의 인생은 언제 살아나는가?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죽어가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천지 만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혼돈은 질서로 변화됩니다. 공허했던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어요. 혼돈의 상태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뭐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향한 많고 많은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셨던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령.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 살아나는가? 내 인생은 언제 회복되는가? 최고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 인생은 언제 최고로 회복될까요? 최고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나의 인생은 최고로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아멘하면 최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저 형제를 주목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회복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서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 깨닫게 해주셨어요. 최고의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최고의 명령 앞에서 언제나 머뭇거립니다. 이게 힘들 거라고 여기거든요. 어렵다고 여기거든요. 이 어려운 명령 앞에서 내가 이 길을 간다면 내 인생이 경험하게 될 수많은 불이익과 위험과 이런 것들만 자꾸 떠올리고 내가 과연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하고 그것이 내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최고의 명령,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최고의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힘들 거라 여기면서 이것을 거절할 때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에 생기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듣지 않기로 결단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후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무셨는가?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바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에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많고 많은 종교의 그 모든 창시자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다 죽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셔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들의 가르침을 접하는 방법뿐이에요. 불경이 그러한 것이고 또 코란도 그런 것이죠. 그들이 남겨놓은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나쁘진 않으나 좋은 가르침이며 틀림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르침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글로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옛날 옛적에 쓰여진 좋은 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다시 사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권세가 죽음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우리 인생에 회복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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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음향을 조금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모니터에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예, 하이 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귀가 좀 아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예. 죄송해요. 지금은 너무 빼셨어요. 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이에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사자가 나타나면 여우나 늑대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자가 없을 때는 뭐 여우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자가 나타나는 그 순간 여우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당신을 통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먼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대신 뭐를 하라고요?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아멘. 그 약속하신 선물이 뭐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바로 이 명령.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지금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왜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그 까닭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유대 총독도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지금 나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그냥 떠나버려요. 굴고기 잡으러.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떠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여기 있으면 죽을 것만 같고 여긴 너무너무 어려운 곳인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왜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지리적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관심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관심 많으시죠?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 계시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에 관심이 있죠.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직장에서 혹은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내가 있는 어떤 집단에서 난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난 주목받는 곳에 있느냐, 혹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있느냐, 역사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역사의 주변부에 있는 것인가,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가, 아니면 권력의 변방에 있는 것인가, 언제나 그런 것을 고민하죠. 그러면서 내가 중심부에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심부를 향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자리, 위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죠. 우린 너무나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아무리 위험한 곳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 그곳은 역사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변화받았어요. 예루살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 순간 그곳에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 하루에 3,000명 또 그 다음날에는 5,000명이 돌아오는, 매일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기독교가 시작된 바로 그곳이라고요. 바로 그곳으로 예루살렘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제일 위험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역사의 중심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왕궁에 있을지라도,
만약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거기는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비탄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사울왕은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 보이는 자리, 권력의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으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언제나 불행했고 언제나 열등감에 휩싸였고 언제나 절망스러웠고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행복했던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그냥 아주 절망스러운 그 마지막을 맞이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위험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곳,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었으나 거기 예수님이 오시자 그곳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모든 풍랑과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할렐루야, 그 순간 파도는 잠잠해지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 너희에게 성령이 없다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가 있는 그곳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먼저 구할 것을 잘 보십시오. 먼저 구할 것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구할 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잘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뭐 돈 많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리면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실 것이다. 아멘. 그 약속 믿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보신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 이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세례를 줄 때 물로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그 강물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뭔가?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성령에 잠기는 것. 아멘. 성령의 강에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에 내 인생이 잠겨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강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던져야 돼. 그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시면 물에 잠겨버린다는 것이 뭔지가 거기 나와요. 여러분, 물에 잠기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인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강물에 내 인생 전부가 잠겨버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발목만큼, 어떤 사람은 무릎만큼 성령의 강물이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 성령의 강물이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허리만큼 차 있을 때, 무릎만큼 차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인가? 그때는 성령의 강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무릎만큼, 허리만큼인 거예요. 무릎만큼, 허리만큼일 때는요, 성령의 강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강물에 내 인생을 맡긴 건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가기는 흘러가지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강물이 있기는 한데 나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다녀요. 그렇죠? 강물이 허리쯤이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물이 허리 정도 왔을 때, 강물이 무릎 정도 왔을 때 거기서 걸어 다니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허리쯤 오는 그 강물에서 걸어 다녀보셨나요? 안 다녀보셨군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물을 거슬러서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강물에 잠길 때 제일 편한 것은요, 그 강물이 허리쯤 오는 게 아니라 강물에 내 몸 전체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상태인가?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나도 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강물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성령께 완전히 잠기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심사는 이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는 건가요? 이제 독립하는 것이 바로 지금인가요? 이거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관심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때에 대한 관심사예요. 때, 시간. 즉, 지금인가요? 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질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이 질문이죠. 언제입니까? 하는 거예요. 언제쯤 되어야 나는 취직하는 걸까요? 언제일까요? 언제쯤 되어야 시집 갈까요? 언제쯤 되어야, 네, 장가 갈까요? 뭐, 요새는 그것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언제인가요, 주님? 도대체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대체 언제 난 바뀌는 건가요? 언제인가요? 그거거든요. 지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여러분, 때에 대한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민족이 독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인간적인 관심사입니다. 두 가지예요. 즉 때에 대한 것과 인간적인 욕심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을 때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7절 말씀에서는 먼저 때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대답이에요.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하나님 언젠가요? 몰라도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인가요, 주님?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주님께서 몰라도 된다 하시면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예, 몰라도 됩니다. 언제냐? 이제 그만 관심 가져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그만 관심 가져라. 그 대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알 것이 아니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언제 너희의 욕심이 이루어질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건 고만 관심 가지고 그 대신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 오늘 제자들이 묻는 그 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이죠. 몇 날, 몇 달, 며칠, 몇 시죠. 오늘 우리는 2013년 7월 1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7월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이 지나갔어요. 아쉬우시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상관하지 말아라.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상관하지 말아라.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란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냥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여라. 때가 언제 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물리적인 시간이 2014년 7월 1일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2014년 7월 1일 8시 52분 지금 10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11초, 12초.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2014년 7월 1일 8시 52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내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까요? 2014년 7월 1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은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이 밤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멘.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 자막으로 8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오늘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이즈의 차이를 발견해요. 사이즈의 차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이즈의 차이. 아멘.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는 사이즈가 달라요. 제자들의 꿈과 소망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아무리 꿈을 꿔도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언제나 좁아요. 내가 있는 이 영역, 눈에 보이는 그 세계뿐이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넓혀주셨어요. 너희는 그 정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란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온누리를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작은 꿈의 소유자가 아니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의 소유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큰 꿈을 꿀지어다. 아멘.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많이 생각하기를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주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치고 인생이 괴로워지거나 절망스러워지는 인생이 있는가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때 내가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는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내 인생은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눠보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라는 것은 별것이 없었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최고의 어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갈릴리 바다 최고의 어부.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최고의 어부가, 제가 물론 어부를 싫어하거나 비하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큰 건 아니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원양어선의 어부는 아니에요. 그 배는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 배가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배에 그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배가 거의 물에 잠겨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는 153마리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배의 사이즈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의 사이즈. 그 배의 사이즈는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가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154마리째는 못 들어와요. 가라앉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뭐 고래 153마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153. 여러분, 작은 어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무리 꿈을 꿔도, 아무리 크게 꿈을 꿔보려고 해도 그가 꿀 수 있는 꿈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한번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도 3,000마리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는 기껏해야 153마리였는데 사람을 3,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비참해지거나 내 인생이 어려워지거나 내 인생이 이전보다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는 소년이었고 그는 꿈이 뭐였냐? 최고의 양치기, 양을 위해 목숨 거는 양치기, 양을 위해 사자하고도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양치기. 분명 그는 최고의 양치기였으나 그러나 그가 꿀 수 있는 꿈은 거기까지, 최고의 양치기.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오셔서 새 꿈을 심어주셨어요.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다. 아멘. 할렐루야. 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안 되겠습니까? 왜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집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다윗만 사랑하세요? 막 그러면서 왜 다윗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막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귀한 사람들이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돼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그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인생엔 어부가 그의 인생의 오리지널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 낳는 어부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양치기로 디자인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 디자인된 사람인 거예요. 다만 그것은 혼자 있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내 인생의 설계자, 나의 창조주를 만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쓰죠. 알아야 쓰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못 씁니다. 아이폰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고 제 집사람도 아이폰을 씁니다. 제 집사람은 아이폰으로 무엇을 하는가? 전화합니다. 문자합니다. 하나도 안 하는군요. 카톡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아이폰의 기능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아, 제가 특정 상품을 말했군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무튼 스마트폰 수많은 기능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화하면 돼. 끝이야. 그러면 그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2G폰이죠. 그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알아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디자인한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거든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을 들고서 아 이거 왜 전화밖에 안 되는 거야? 막 딴 건 할 줄 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심이 크고 높고 넓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작은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놀랍게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마다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처음부터 땅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땅끝이에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내 인생에 임하실 때 그때 내 인생이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움직여 가십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은 온 유대로,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내 인생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움직일 것입니다. 움직일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가슴에 손 들어놓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 할렐루야. 아,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요? 통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난 축복의 파이프라인. 파이프가 깔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가 깔리는 거예요. 당신이 일본에 가죠. 일본에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가 깔린 거예요. 그 축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축복이 그 땅에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직장을 갖죠? 그 직장의 축복의 파이프가 연결된 거예요. 그 직장의 축복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거기를 떠나잖아요. 축복의 파이프가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되셨나요? 선포하세요. 어떻게 선포하느냐? 오, 드디어 이곳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가 연결되는구나. 여기 축복의 파이프 나가신다. 네, 담대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땅끝까지 보내실까요? 그 까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거든요. 통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가야 연결이 되죠. 가야. 예.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울리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FE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있으시죠? 그곳에 파이프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온 유대, 유대로 영역이 확장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넓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내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 거기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절대 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사마리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땅끝은 무엇입니까? 미지의 세계,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나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곳까지만 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아는 데만 가요. 아는 데만. 아는 데만. 늘 아는 데만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갈지어다. 미지의 세계.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내용이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꿈을 꾸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땅끝까지 나아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을 꿀지어다. 아멘. 가장 놀라운 꿈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외쳐보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인생에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이건 영적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능인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권능이에요.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 권능이에요.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귀신이 왜 떠나가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적 권위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그의 자녀라고요.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천사와 같은 급이라고요. 천사는 마귀와 같은 급.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거든요. 천사는 하늘나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은 천사. 천사하고 마귀는 동급. 그러므로 마귀도 종하고 같은 레벨에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 우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종은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렇죠? 종이 자녀를 해하면 주인한테 죽어요. 바로 잘립니다. 감히 내 아들을, 감히 내 딸을. 여러분, 마음에 자부심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어떤 귀신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아멘. 그 까닭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누가 당신을 괴롭히나요? 선포하세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멘.
한번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할렐루야.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선포하십시오. 악한 마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죄악된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고 속삭임을 주죠. 그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즉시 떠나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된 유혹이 찾아올 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모든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미운 마음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시라고요.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 달라집니다. 왜 안 달라질까요? 선포 안 하거든요. 선포 안 하시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계속 두려워하시죠. 두려워. 난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힘이 든데 당연히 두렵지.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절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파워.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뱀을 짚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뭐 뱀을 다루는 도사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것. 여러분,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뱀과 같은 마귀가, 악한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나는 그 뱀을 제압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양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어떤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조건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조건보다 하나님은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즉시 그 여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께 있던 그 생명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흘러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생명이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란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온 땅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믿음으로 도전할지어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너에게 능력이 없다고 괜찮아. 성령님이 너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불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세요. 주님의 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 영혼이 살아나는 꿈을 꾸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벌이 좋아야 증인 될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학벌이 좋아도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증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증인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조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것. 아멘. 주님 만나셨나요? 할렐루야. 반쯤 대답하셨는데요. 주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증인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걸. 내가 그 전에 실패를 했든, 내가 그 전에 실수를 했든, 내가 어떤 과거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나는 그 즉시 증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서 말했죠. 이 사람을 보라. 내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할렐루야. 증인.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너희가 이 땅에 온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난 믿는다.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간다.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내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난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당신을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땅에 남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은 바로 너희에게 맡기고 간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노라. 아멘. 가슴에 손 들어놓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뢰하십니다. 믿으십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나요? 주님이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셨나요? 주님은 나를 왜 서울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시점에 이 땅에 보내셨나요? 주님이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통해 그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그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서울 땅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민족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는 곳곳마다 땅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신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대를 제자들은 이루었고 그 주님의 기대를 2000년 동안 그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어왔어요. 당신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주님 기대하십니까?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임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권능이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께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